가끔은 약 4, 500km까지 간다고 합니다. 네. 현재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친구들은요, 약 1년 4개월가량 된 아기곰들이에요. 그렇죠? 얘네 좀 그래, 아기라기엔 너무 커. This is the best movie. 아, 그리고 요즘 아직도 애들이 곰이 짝짓기 처리 채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. 심하게 말을 안 들어요. 도원아, 일어나봐. 넌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난 너 계속 무시할 거야. 오케이, 그렇지. 자, 비나이다. 백호한테 민소 언니를 주십시오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아, 잘한다. 그렇지.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. 다시 한 번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좀 더 높이 들어줘. 한 번 더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알았어. 좀 더 높이 들어보라니까. 아주 알았다. 고맙다. 아, 한 친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? 우리 대웅이. 얘가 요즘 며칠 전에 2대1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얘가 다쳤어요. 야, 일어나. 왜 앉아 또? 아, 일어나라니까. 다리 아파? 니가 진짜로 맞아가지고 오른쪽 다리 좀 다쳤어요, 심하게. 그래서 쩔뚝거려요. 자, 그러면 받아먹기 연습이라도 한번 해볼까? 자, 처음에는 두 개로 나갔다? 하나, 둘. 야, 뭐 하는 거야? 이상하잖아. 하나, 둘. 야, 하나씩 왜 자꾸 벗어? 이따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. I can't take both pictures. 자, 이번엔 세 개, 마지막. 시작. 하나, 둘, 셋. 야! 안 돌아, 이씨. 넌 일어나야지, 제맛이라니까. 자,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반대에 가서 곰들이겠습니다. 저분은 백종원 아기곰이 아니고 낙관성인곰이고요. 앞발등이 발달이 열려 있어서 나무타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. 현재 지리산에 약 25마리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희 나라 천연민원물로 보호받고 있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얘가 연계를 하는 애인데, 아까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라고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걔를 때린 이 중에 하나요. 두 마리 중에 한 마리. 저희 현재 제 아까 걔를 때린 애들이 1인자곰, 2인자곰인데 얘가 2인자곰이에요. 연계가 일어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원래 춤을 춰요. 근데 얘가 지금 일어날지 잘 모르겠네요. 요즘 말을 안 들어가지고. 야, 일어나. 야, 먹을 게 다 여기 있는데 어딜 가니? 나랑 놀아.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. 자, 한 번만 일어나줘, 연계야. 제발, 플리. 부탁이야, 부탁이야. 제발, 야, 여기 다 있잖아. 에이. 걱정마세요. 저쪽으로 가자마자 쫓아가 쫓아낼 거예요. 그렇지. 어? 바로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? 거 봐. 기다릴게. 이리 와. 얘가 저 뒤로 가면 애들 자꾸 때려가지고 못 가게 해요. 자, 다시 왔지? 일어나. 역시 나밖에 없지. 자, 떨어져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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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엄청 크죠? 네.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. 잘 생각해보면 다리 길이가 좀 그럴 거예요. 완전 쇼다리. 지금 저 앞에서 나무 가지고 씨름하는 애 있죠? 제가 힘찬이라고 대장금이요. 조금 전에 뺑뺑 돌던 애 연계랑 같이 아까 안 일어났던 대웅이를 때린 놈이에요. 나쁜 녀석. 지금 보면 저 나무가 막 윗부분이 다 뜯어져 있잖아요. 저게 쟤네끼리 힘자랑 해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요. 힘찬아, 빠이빠이. 아, 저리 가라고? 가는 방향 이쪽이라고? 어, 그래, 알았어. 그래, 방향 네가 안아리 쳐줘도 내가 잘 가. 야, 빠이빠이로 해줘봐. 그거 하지 말고. 어? 빠이빠이로 해줘봐. 가라고? 아야. 알았어. 하나 먹고. 자, 이거 더 먹어. 애들 때리고 다니지 마, 너. 루이스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루이스!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버틸 거야? 오늘? 아니, 팔잡힌. 지쳤어? 루이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? 야! 그리즐리. 에휴. 그리즐리 배. 그거 움직이는 것도 귀찮냐? 얼씨구. 에, 미안하다. 곰한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것 같다. 자, 이렇게 해서 베어 사파리까지 관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